자, 그럼 LG Q1 카메라 정말 잘 나올까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LG Q6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만원대 출시된 스마트폰인데요, 요즘 보급형 스마트폰 전쟁이 치열하죠. LG Q6은 어떤 차별화된 무기를 가지고 나왔는지 저와 함께 생생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Q1 패키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존의 LG전자는 블랙 색상을 주로 패키지에 사용했었는데, LG Q1은 화사한 화이트 컬러와 레드를 사용해서 조금 더 유니크한 매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성품으로는 간단 사용 설명서가 있고요. 이어폰은 쿼드비트 이어폰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어폰이 들어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성비를 고려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이어폰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전원 어댑터와 USB-C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LG Q6의 디자인은 깔끔한 느낌이 보기가 좋습니다. 색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라이트 티탄과 프로즌 화이트. 제가 사용한 모델은 프로즌 화이트인데요, 산뜻한 느낌이 좋습니다. 뒤에가 반짝반짝 거리는 그 유광의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만 보면은 사실상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디자인적인 경쟁력은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후면에는 4개의 카메라, 쿼드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LG Q6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급형 스마트폰인데 4개의 카메라를 탑재해서 카메라 만족도를 크게 올렸습니다. LG Q6은 놀랍게도 4800만 화소의 메인 카메라를 탑재했고요, 광각 800만 화소, 심도 카메라 500만 화소, 접사 카메라 200만 화소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용도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면에는 1600만 화소 카메라가 들어왔습니다. 30만원대 저렴한 스마트폰이지만 카메라 경쟁력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지문식 센서가 있기 때문에 지문으로 가볍게 보안해제를 할 수 있고요, LG 페이도 지원을 합니다. 지갑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서 봤을 때 디자인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우아한 디자인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곡선이 들어가 있잖아요. 화면에도 곡선이 들어가서 세련된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고요. 물론 아쉬운 점은 한 가지 있죠. 하단 베젤이 살짝 두껍다는 거. 근데 상단 베젤은 거의 밀착되는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 유행하는 홀인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구멍을 뚫어서 카메라를 배치한 디자인인데요,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많이 적용되는 기술인데, 이렇게 보급형 스마트폰이 LG Q6에도 적용되어 디자인 완성도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크기는 165.8mm, 6.5인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Full HD 플러스 해상도가 적용돼서 봤을 때 굉장히 선명하고 깔끔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비는 19.5:9 화면비로 영상을 보기에 최적화된 화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거의 다 19.5:9 화면비를 채택하고 나와 있잖아요. LG Q6도 최신의 트렌드를 잘 반영한 그런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 영상을 보는 용도로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LG Q6은 저렴한 가격대이지만 디스플레이 경쟁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봤을 때도 선명한 화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동 중에 영상을 보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AP가 미디어텍 MT6765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약간의 아쉬움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은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스펙은 괜찮아요. 램은 4기가가 들어갔고요, 저장 공간은 64기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 SD 메모리 카드를 지원해서 최대 2TB까지 용량 확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로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볼륨 버튼이 있고요, 아래쪽에 구글 어시스턴트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LG Q6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겠죠. 음성 컨트롤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LG Q6은 음성으로 불러서 구글 어시스턴트 컨트롤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옆에 핫키를 이용해서 구글 어시스턴트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활용도 좋은 음성 컨트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면에는 전원 홀드 버튼이 있고요, 상단에는 유심 트레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이어폰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USB-C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가 있고요. USB-C 단자가 있기 때문에 최신의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경쟁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께가 8.3mm 밖에 되지 않고요, 무게는 192g입니다. 휴대성 측면에서도
만족스러운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4000mAh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여유로운 사용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LG전자 스마트폰이 배터리 관리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LG Q61에서도 그런 매력은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한편으로는 중국산 스마트폰에 비해서 비싼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많아요. 아무래도 사양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LG Q61은 LG페이 되죠. 그리고 완벽한 또 에이스만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상 직접적인 비교가 힘들 것 같습니다. LG만의 경쟁력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단순히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G Q61을 전체적인 디자인 그리고 사용성 면에서는 저는 나쁘지 않은 제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LG Q1 카메라 정말 잘 나올까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매력적인 사진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있더라고요. 이 메인 카메라가 약간 어둡게 찍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커버해주는 편집 기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어떤 카메라든 후보정은 필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진을 찍고 한번 편집을 꼭 하시라고 추천드렸는데 LG Q61은 더욱더 편집 기능을 활용하시면 매력적인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화 하셔도 정말 확 달라진 사진 결과물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가치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각 카메라도 꽤 잘 나오고요. 접사 카메라 사용 시에는 아무래도 약간의 손 흔들림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진 결과물도 꽤 만족스럽게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아웃포커스 기능이에요. 뒷배경을 은은하게 날려주는 아웃포커스 기능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음식 사진 찍을 때 일반적인 사물을 찍을 때도 더 만족스럽게 사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편집을 꼭 활용을 해보시면 더 만족스러운 사진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DTX X 3D 입체 음향을 지원합니다. 영상을 보는 데서 사운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다 충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멀티미디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돌려봤는데요. 게임도 카트라이드 정도는 돌아갑니다. 하지만 약간 버벅이는 느낌은 있습니다. 낮은 사양의 게임들은 뭐 얼마든지 돌릴 수 있는 수준이지만 고사양의 게임은 사실상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니고 그리고 LG Q61은 밀리터리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렴한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잖아요. 여러 가지 내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잘 고려하고 나왔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